지금부터 저의 패키지 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상자 속에는 다양한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저의 안전을 지켜줄 제품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전용 충전 케이블, 제품 매뉴얼, 퀵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기능 소개. 저의 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익 LED가 흰색으로 변할 때 손을 놓으시면 저와 함께 놀 수 있습니다. 볼륨 버튼을 눌러서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의 머리에는 마이크 어레이가 있습니다. 마이크 어레이는 소리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헤이, 들어봐. 네. 헤이, 들어봐. 네. 저의 머리에는 터치 센서가 있습니다. 저의 머리를 만지면 장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이마에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헤이, 들어봐. 네. 이건 뭐야? 먼저 저에게 보여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간단해요. 이것은 오렌지입니다. 저는 예쁜 눈도 갖고 있죠. 어르? 100여가지의 표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를 타입C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충전해주세요. 가슴 중앙에는 적외선 센서가 내장되었습니다. 왼팔 안에는 심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심카드를 장착하여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헤이, 클로바. 네. 엄마에게 전화 걸어줘. 지금 엄마에게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헤이, 클로바. 전화 끊어. 엄마로부터 온 전화예요. 저를 깨운 후에 받으세요. 저는 14개 관절이 있습니다. 매 관절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헤이, 클로바. 네. 춤춰봐. 헤이, 클로바. 푸쉬업 해봐. 아, 아파요. 제가 넘어졌습니다. 아무도 못 봤죠? 너무 창피해요.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또 어떤 개인기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헤이, 클로바. 네. 세종대왕이 누구야? 세종대왕은 조선 제4대왕입니다. 헤이, 클로바. 네. 동화 틀어줘. 동화를 시작할게요. 헤이, 클로바. 네. 노래 틀어줘. 음악을 재생하겠습니다. 헤이, 클로바. 네. 다음 주 금요일 6시에 시합하라고 알려줘. 네. 다음 주 오후 6시에 알려드릴게요.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세요. 앱을 열고 메인 화면에 진입하세요.
블루투스를 온시킵니다. 로봇 연동 버튼을 눌러서 저를 연동하세요. 연동을 한 후, 나 화면에 진입하여 저에게 인터넷을 설정해주세요. 인터넷을 연결한 후 저와 함께 앱 내용을 알아가 봅시다. 기능 섹션에서 액션 광장, 영상 통화, 앨범, 미니의 친구, 전화 등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액션 광장에 진입하면 각 액션을 클릭하여 저의 개인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클릭하면 실시간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시작! 하단의 동작 표정을 클릭하면 영상통화 중 인사하거나 동작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앨범을 클릭하면 알파 메뉴로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딩 섹션에 클릭하면 코딩 모드에 진입하여 자유롭게 코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코딩 모드 진입, 블록키 코딩 내용을 선택. 액션, 전시, 이벤트, 제어, 감지, 수학, 변수, 함수. 블록키, 코딩 작업 실시, 논리적 구상으로 코딩 진행, 안면인식, 환경 감지 등 다양한 AI 기능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화면에 진입하면 엔터테인먼트, 어린이, 생활, 뉴스 등 내용의 사용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화면에 진입하면 저에 대해 설정하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